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유쾌한 생각에서 또 제품을 하나 받아왔는데 난라이트의 파보튜브 15C2 버전입니다. 파보튜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백에 막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깔아놓는 그런 걸로 많이 보셨을 텐데 실제로 현장에서 파보튜브가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소개를 드리기 전에 일단 이 제품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기존의 원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뭐 외형적인 변화라고 치면은 C타입 단자가 생긴 거, 그리고 끄고 키는 버튼이 조금 작아진 거, 기존이랑 똑같이 또 다이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한번 켜보면 이렇게 광량은 원래는 15W였는데 30W로 두 배로 광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광량이 세졌죠. 30W면 이렇게 어두운 실내에서 이제 인물 촬영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파워튜브밖에 없다, 아니면 굉장히 좁은 장소다 라고 했을 때 실제로 30W면은 얼굴을 비출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이 나옵니다. 뭐 지금 색깔이 약간 노랗게 돼 있는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색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로 와가지고 변한 점은 이거를 따로 무선으로 조작을 하려면 따로 컨트롤러가 있어야 했는데 이제 앱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지금 제 머리를 비추고 있는, 아마 끄면은 이렇게 빛이 없어지는데 이렇게 지금 제 머리 위에 파보튜브가 제 헤어를 비추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쓸 때 이게 높이 있으면은 지금도 제가 이렇게 손을 뻗어가지고 이렇게 끄고 이렇게 키고 있지만 뭐 이렇게 힘들게 키기보다는 앱으로 간단하게 컨트롤 할 수도 있다는 거, 뭐 이런 점이 좀 변화된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기존에 있던 뭐 모드 스톰 뭐 이런 번쩍번쩍하는 경찰 폴리스카 그다음에 TV는 이거 예전에 제가 다른 조명 리뷰할 때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거를 얼굴에 두면은 마치 약간 TV 보는 그런 느낌이 난다 해서 그런 모드도 있고, 아 이건 깨진 전구 모드네요. 한번 이렇게 두면은 약간 깨진 전구 느낌으로 조금 무서운 뭐 그런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15C 모델인데 파보튜브는 6C가 있고 15C 모델이 있고 30C 모델이 있어요. 이거는 제 지금 팔이랑 비교하면은 내 팔 길이랑 딱 맞네. 제 팔이랑 비교하면은 딱 진짜 제 팔 길이 정도인데 30C는 좀 더 긴, 아마 한 요 정도 될걸요? 개인적으로는 6C는 조금 작다고 생각을 하고 30C는 또 너무 길긴 해요. 뭔가 이렇게 들고 댕기거나 어떤 이런 연출을 하거나 할 때는 조금 길어서 전 개인적으로 15C가 그래도 좀 제일 적당한 크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요 앞에 카메라 앞에 있는 요런 배경에서도 만약에 요 파보튜브를 컬러를 해서 이렇게 두기만 해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뒷 배경에 좀 이런 빛이 도는 뭐 이런 연출도 할 수 있다는 거, 다방면으로 사용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지금 여기에 이제 세팅을 약간 일반적인 상업 영상에 쓰이는 그런 인터뷰 세팅으로 한번 세팅을 해봤는데 뒤에 일단 파보튜브를 저렇게 앰비언트용으로 하나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조명을 하나씩 켜보도록 할 텐데 보통은 우리가 양쪽에다가 조명을 두기 마련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머리 위에 핀 조명이 하나 있으면 좀 더 외곽이 뚜렷하게 살기 때문에 특히 파보튜브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도 작고 또 무게도 가벼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C스탠드 정도면 그래도 충분히 버틸 수 있게 이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어두우니까 조명을 하나씩 켜볼게요. 조명을 하나 켜고 두 개 켜고 마지막으로 메인 조명으로 키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반대쪽에 이제 서브로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키까지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 이렇게 가벼운 무게 덕분에 현장에서 특히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게다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좁은 그런 공간이라면 이 파보튜브만으로도 조명을 칠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좁은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한번 조명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피디님이 하나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이제 약간 앞에 경찰차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뒤에는 이제 약간 미색의 라이트를 쳐서 뒤에 이제 뭐 차의 헤드라이트가 비치고 앞에는 경찰차가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연출해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괜찮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찰차 효과를 앞에는 내고 이제 뒤에는 이제 이렇게 조명을 설치해서 마치 뒤에 있는 차에 헤드라이트가 있는 그런 느낌을 한번 연출해 봤습니다. 뭐 어떻게 그림을 보면 좀 그럴듯한가요? 작은 조명으로 차 같은 이런 비좁은 공간에서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거 튜브형 조명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빛이 주변에 거의 없는 환경이고 하버튜브 하나만 딱 들어도 이렇게 환하게 인물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보통 조명이 이렇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우리 피디님이 한 손에 조명을 들고 찍어주고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진짜 간편하게 밖에서도 야외에서도 이렇게 어두운 주변에 빛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걸으면서 또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거 휴대성이 있어서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파워튜브 15C2 이 제품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작도 동일했지만 휴대성과 다양한 활용성입니다. 협소한 공간에서 조명이 필요할 때 조명을 이렇게 펼칠 공간이 안 나올 때 그럴 때 아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플리커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형광등을 끄고 형광등처럼 쓸 수 있는 뭐 그런 용도로도 많이 쓰고 지금 제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가볍게 탑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키 조명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성이 일단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파워튜브 15C2의 장점은 밝아진 광량입니다. 일단 전작은 15W의 광량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15W면 진짜 약하긴 해요. 보통 어두운 방안이나 그런 곳에서 제 모습을 찍을 때 60W짜리 조명을 이제 100% 광량까지 쓰지도 않고 한 70%? 50% 정도 쓰는데 그러면은 30W짜리를 100%로 썼을 때랑 거의 동일하겠죠. 전작 대비 15W에서 30W로 늘어난 큰 광량은 상당히 큰 장점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바로 무게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튜브형 그런 조명이 가지는 장점 중에 하나가 가볍다는 장점이겠죠.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 위에 올릴 수도 있고 손으로 들고 당길 수도 있고 이렇게 휴대성이 좋고 가볍다라는 게 파워튜브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파워튜브 15C2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개인적으로 싸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이 파워튜브 2 15C 요 한 개 키트가 이제 28만원 그리고 두 개 키트로 하면은 이제 52만원 개인적으로 요거 하나에 30만원 주고 샀다 그러면은 주변에서 다들 이제 놀라더라고요. 이제 물론 조명을 좀 하시는 분들은 이 파워튜브가 굉장히 좀 비싼 제품이다라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형태 대비 뭔가 이런 전반적인 모양새 대비 좀 가격이 비싼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파워튜브는 특히 이제 한 개보다는 두 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적어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조금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투자를 해야 쓸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단점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건데 자, 파워튜브를 어디에 거치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요 투명한 요 캡에다가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4분의 1인치 나사 홀을 이용해 가지고 거는 그런 방식인데 개인적으로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뭐 앞이든 뒤든 4분의 1인치 나사 홀 하나 정도는 박아줬으면은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지금도 제 머리 위에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투명한 요 집게에다가 매지감을 달아서 걔를 또 클램프 연결을 해서 그렇게 써야 하는 추가적인 액세서리가 필수로 따라 붙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나사 홀 하나 정도는 박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파워튜브 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확실히 전작 대비 성능도 좋아지고 쓰기에 유용한 그런 조명 장비라는 거는 확실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15C 요 길이를 전 추천드려요. 60은 조금 짧고 30C는 조금 너무 길어서 조금 불편하거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